반갑습니다. 시인길 라잡이 권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 창작 강의 다섯 번째 주제로 시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밀도라는 용어는 문학적 용어라기보다는 과학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시의 밀도라는 용어는 익숙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시가 춤추는 세상이라는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신춘문예를 비롯한 여러 당선작들을 분석해 보니 이론적으로 뭐라 딱히 정해진 용어는 없지만 작품에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한데 묶어서 시의 용어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밀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문학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순전히 제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도의 사전적 정의와 시와 밀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밀도 있게 시를 쓴 대표적인 작품 세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밀도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밀도란 일정한 면적에 무엇이 빽빽히 들어있는 정도를 말한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지닌다.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의 물질은 분자들이 매우 빽빽하게 모여 있는 상태이므로 밀도가 크다. 액체 상태의 물질은 고체 상태에 비해 분자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더큰 부피를 차지하고 고체보다 작은 밀도를 갖는다. 기체 상태의 물질은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 같은 수의 분자에 대해 차지하는 부피가 고체나 액체에 비해 훨씬 크다. 그래서 밀도가 매우 작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밀도의 크기는 고체, 액체, 기체의 순이다. 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소 결합에 의해 고체의 일부가 액체의 부피보다 커서 액체, 고체, 기체 순으로 밀도가 크다. 고체나 액체의 경우 밀도는 온도나 압력의 변화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밀도가 작아진다. 한편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작아져 밀도가 커진다. 밀도라는 용어가 과학적 용어이다 보니 내용이 많이 낯설 것입니다. 여기서 밀도란 일정한 면적에 무엇이 빽빽히 들어있는 정도를 말하고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므로 밀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크고 무게는 가벼우며 밀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작고 무겁다는 정도만 기억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밀도 있게 쓴 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 밀도가 높다는 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 시의 행과 행 사이에 촘촘한 글쓰기를 함으로써 그 속에 무한한 상상력을 불어넣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의 눈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동시에 볼수 있다. 여기서 동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순간을 주목할 때, 물리적으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쩌면 기억에서조차 남지 않는 일이 될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찰나의 순간에 대해 문학적 수사를 동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짧은 순간이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사건의 무한한 상상력을 불어넣고 시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아주 훌륭한 문학적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시의 밀도에 주목하는 시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 있는 시가 미치는 영향력이나 그 효과는 매우 큰 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접한다.
이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거나 혹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에 대해서 시인의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밀도 있는 시를 쓴다면 분명 좋은 작품을 쓸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아무쪼록 앞으로 다루게 될세 편의 작품을 통해 밀도 있는 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시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밀도 있게 시를 쓴 대표적인 작품 세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궁서체 차주일. 목련 꽃봉오리가 화선지에 먹물섬이듯 부풀고 있다. 붓이 환액을 내려 끊기 전, 점 하나 힘주어 누르는 저 잠깐을 겨울이라 부르겠다. 우둠지마다 찍어 놓은 꽃봉오리를 한 무리의 말발굽 소리가 내쳐 달려오는 중이라 말하겠다. 오직 북쪽만 향하던 외골수가 잎보다 먼저 피운 꽃. 그 낙하를 겨울이 내려놓은 잔상이라고 말하겠다. 꽃진 자리에서 햇잎이 길어난다. 넓어지는 잎 따라 바람의 획이 굵어진다. 바람의 그림자가 먹물섬이듯 땅 위에 퍼진다. 이 가피를 봄이라 부르겠다. 말의 땀내짙은 향기를 봄의 속도라 말하겠다. 당신의 몸에서도 봄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어머니. 봄철 내내 궁서체 내리꺾기 습자 중이다. 한해채 내리꺾지 못하고 봄 한철 차마 놓아주지 못하고 목련 꽃봉오리 같은 먹점을 화선지에 가득 채워 놓았다. 보다 못한 내가 참견하는 것을 이른 봄이라 말하겠다. 어머니, 당신의 굽은 손가락 끝마디 하나 만들고 손가락 두어 마디 쭉 내리 그으세요. 내 뒷머리 쓰다듬다가 냅다 내 손을 쥔 속도로 말이에요. 먹점 위에 다시 먹점을 찍어보던 어머니. 굽은 채 굳은 열 손가락 끝마디를 하나하나 만져본다. 그래, 이제 갈 때가 되었구먼. 어머니의 혼잣말이. 내 성대의 조율한 침묵을 나의 겨울이라 부르겠다. 뒤 목덜 밑게 고이는 이 온기를 봄맞이라 말해야만 하는가. 어미 몸에서 내게로 내쳐 달려오는 무채색의 온기. 내 몸에서 편함으로 내가 몸이 되리라. 그때 나는 비로소 아들의 손을 쥐고 궁서체처럼 고개 숙여 한 손의 서사를 들려주리라. 제6회 윤동주 문학상 문학부문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기도 한 차주일 시인의 궁서체란 시는 그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붓으로 모음 일을 끊는 찰나의 순간을 통해 시적 화자가 떠오르는 여러 상념들을 시로 쓴 작품입니다. 맨 처음 붓이 화선지 위에 방점을 찍을 때 화선지가 먹물을 머금는 그 순간을 시인은 목련 꽃봉오리가 피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붓 획이 세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동안 붓끝은 말꼬리가 되고 따라서 붓대는 말이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시 속에서 붓글씨를 쓰는 행동은 마치 한겨울에 말이 평온을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붓으로 모음 한 획을 끊는 이 짧은 순간에도 시인은 계절이 바뀌고 또 어머니의 한 생이 지나가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 밀도를 높이기만 하면 단지 모음이라는 궁서체 한 획을 끊는 찰나 속에서도 한 편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저울, 눈, 정, 제, 영. 푸주깐 주인이 고기 한칼 썩썩 썰어 척 저울에 올리자 바늘이 파르르 떤다. 그의 손때종이
저울눈 하나를 겨냥해 잠시 그 경계를 넘나들다가 딱 그 눈금에서 멎는다. 얼마나 칼질을 해댔으면 칼진 손에 저울눈 하나가 직감처럼 꽂힐 때까지 마음의 저울추가 수도 없이 진자 운동을 거듭했으리라. 모자라서 보태고 넘쳐서 덜어내는 모자람과 넘침이 오락가락 셀 수도 없었으리라. 내 몸에 던져지는 생의 부활을 짚어내면서 내 안에서도 저 저울처럼 바늘 하나가 수도 없이 흔들렸다. 모자람과 넘침 사이에서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다. 살코기 한 덩이에 요동치는 저울처럼 내 몸도 등짐이라도 끙 쥐고 일었을 때면 바르르 떨던 것이다. 나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가늠하며 저 푸주간의 저울처럼 참 많이도 흔들리며 살아온다. 저울은 이제 평정을 되찾았다. 생의 무게를 내려놓고서야 꺾인 허리 반드시 펴지던 어머니처럼. 2007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기도 한 정재영 시인의 몸의 저울눈은 정육점에서 고기 한 토막을 썰어 저울 위에 올리자 저울 눈금이 바르르 떨리는 순간을 통해서 진자 운동을 하듯 젊은 날 방황하던 자신의 삶과 한평생 푸주간 주인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일생을 묘사하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저울 눈금이 흔들리는 순간은 정말로 짧은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 짧은 순간을 통해 저울추 없이 손때죽만으로도 저울 위에 정확한 무게로 척척 고기를 올릴 수 있는 어머니의 일생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 밀도가 높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는 찰나의 순간들에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간을 초월한 한 편의 시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롤러코스터 이온정. 놀이공원엔 비명이 꼽힙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저렇게 비명을 질러대는 걸까요? 믿음은 힘이 세고 구심력과 원심력에 매달려 아찔한 생을 소진하고 있는 걸까요? 밖으로 튀어나갈 수 없는 이 놀이는 무섭습니다. 현기증을 다독이며 회전하는 공중의 수를 서서히 줄이기로 합니다. 훌라후프처럼 돌리고 돌리던 저녁의 둘레를 줄이면 둥근 공포는 야광으로 빛날까요? 노랗게 질릴수록 안전 운행을 믿지만 믿어서 더욱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힘이 센 믿음에서 이탈하고 싶지만 굴곡의 운행은 중도하차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존재의 끈을 놓지 않고 기어이 튕겨나간 방식으로 지킨 일생이라면 저렇게 즐거워도 됩니다. 멀미를 추스르며 현란한 굴레를 휘돌리던 바퀴들의 공중, 즐겁던 아비규환이 조용합니다. 어떤 절정도 저렇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기구 밑엔 비명들이 즐비하고 비명은 즐거움과 고통의 두 가지 방식입니다. 구심력으로 밀고 원심력으로 배신당하는 이 아찔한 일생의 놀이를 아이들은 일찍부터 배우려 합니다. 2018년 경상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온정 시인의 롤러코스터라는 시는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아찔한 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찍 인생을 배우게 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롤러코스터는 그냥 스릴을 만끽하는 놀이에 불과하지만 시적 화자는 이탈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끝까지 손을 놓아서도 안 되며
원심력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아비규환의 이 현장이 마치 우리네 인생과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시의 밀도, 즉 시의 밀도 측면에서 보면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타는 그 짧은 순간의 장면 속에서 인간의 일생과 유사한 특성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유추해 낸다는 점에서 시의 밀도가 대단히 높은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의 밀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